지기 노래 불러 언젠간 저 산 위에서 내 노래 부르겠다고 와우와우 그 넓은 바다를 향하던 길 위로 파랑 새 한 마리 주위를 맴돌고 곳을 찾고 있다고 힘겨운 나의 짓하면 언젠간 푸른 하늘로 다시 날아보겠다고 걸음을 멈추고 지난 길 뒤돌아보면 놓고 온 것들이 많아 난 다시 돌아가려 해 외로운 마음만 가슴 가득 남아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렇게 갈 수 있냐고 지난 길 뒤돌아보면 놓고 온 것들이 많아 난 다시 돌아가려 해 외로운 마음만 가슴 가득 남아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렇게 갈 수 있냐고 자 오늘 그 무대에서 전문근 씨와 함께 연주해 주는 또 두 명의 연주자들 예 뮤지션들 있죠. 그렇죠. 이 친구들 한번 같이 무대를 모셔서 얘기 좀 나눠봤으면 네. 하는데요. 무대 위로 리치 킴 일락 씨 모시겠습니다. 보통 그 음악 함께하는 동료들을 우리 한 식구예요 이런 식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세 분은 진짜 식구예요. 네. 어떻게 해서 진짜 같이 살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되게 시기가 적당했던 것 같아요. 저희 제가 살던 곳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고 네. 이제 홍대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이제 시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준영 리치킴 친구도 이제 올라 이제 집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시기였고 이제 저희가 집을 찾다 보니까 형을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저희가 일락 형님의 집을 놀러 가게 됩니다.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인테리어 센스가 장난 아니에요. 혼자 네. 다 인테리어 하시고 저희는 진짜 숟가락만 살짝 얹었을 뿐이에요. 형 이 두 분은 인테리어 일부일 뿐이에요. 진짜. 네. 그 정도로 정말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탐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 그래서 리치 킴 씨랑 저 조문근이랑 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말을 꺼내기 시작하고 또 형님이 좋게 봐주셔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됐죠. 각자 같이 살면 역할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누구가 뭐 청소를 담당한다든가 네. 이런 거. 네. 일단은
부엌은 저희 문근 씨가 네. 네. 저희 집 요리사입니다. 아예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네. 어, 잘하는 네. 요리는? 없어요 사실. 잘하는 요리는 딱히 이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해먹는 있잖아요. 거. 잘하는 요리. 어떤? 보통 어머님들은 이제 국물거리를 위해서 국이나 찌개를 끓이잖아요. 저희 조문근 씨는 라면을 끓여주십니다. 아. 그러니까 라면만 먹는 게 아니고요. 이제 햄이나 각종 인스턴트 그 튀김류 플러스 라면 저희 반찬입니다. 예. 정말 인스턴트의 천국이군요. 그 집은. 예예. 아, 저희가 나중에 이제 동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방부제를 계속 첨부를 하시더라고요. 부엌 씨 동안의 마음이네요. 각종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집 부엌에서 이 왼쪽 창장, 뭐 오른쪽 창장에 파와 고추 등 여러 가지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문을 못 열어요 겁나서. 네. 사실 레시피대로 그대로 김치찌개랑 된장찌개 이런 거 만들거든요. 된장찌개가 예, 젠장찌개예요. 예. 된장찌개 이런 거 만드는데 그냥 기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맛이 안 나와요. 제 손은 좀 이상한가 봐요. 사실 네. 그 일락 씨가 만들었는데 제가 옆에서 봤더니 대충 만들었거든요, 분명.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대충 만들면 맛있나? 대충 만들었더니 완전 못 먹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버리고 다시 끓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역시 배워야 되나 봐요, 요리는. 아, 내가 하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그럼요, 예쁜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하게 먹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감사하게. 해주는 예. 대로. 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종근 씨의 무대 좀 더 볼 네. 거고요. 네. 네. 옆에서 또 그 일락 씨와 리치 킴 씨도 계속 연주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문근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